네, 안녕하세요.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각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학교에서,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, 문화예술 정책 분야가 이제 주 전공 분야입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예술, 특히 이제 순수예술 분야 지원의 어떤 맏형 역할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한국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더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,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예술을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성과가 나야 되고 예술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떤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은 성과를 내서 예술단체나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, 일반 국민들도 그 성과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게 될수 있도록 예술위원회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한테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삶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뭐 음악이나 아니면은 미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작품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어떤 엔돌핀 같은 걸 느끼게 되고, 그게 또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삶을 설계한 데 있어서도 어떤 방향성 같은 것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인사이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예술은 삶의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. 사실 뭐 많은 이제 예술 작품들, 예술가들을 관련된 그분들의 어떤 인생이나 작품들을 많이 봐왔지만은 뭐 제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다만 이 순수 예술 분야로 치면은 이 클래식 분야, 클래식 쪽에서 이제 베토벤이나 이런 유명 고전 음악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좀 들었고,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위안이 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. 네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이제 나이가 반 100살, 50살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금까지 어떤 50년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50년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50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예술위원회가 잘좀 계획을 세워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, 지원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. 예술단체나 어떤 예술계가 개인들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을 벗어나서, 넘어서서, 미래 세대들, 20대, 30대, MZ세대를 비롯한 뭐 10대 세대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. 그런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기관, 그런 예술기관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 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, 순수 예술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예술가들이, 예술 단체들이 만들 수 있도록 잘좀 지원을 해주고, 정말 사랑받는, 신뢰받는 그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